이번에는 콜라병과 사이다병을 한번 떠보았습니다. 콜라병을 먼저 떠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매직링 하시고 사슬 3개 링 안에 한개 긴뜨기 13번 기둥코 포함해서 총 14번 떠주세요. 링 닫고 세 번째 코에 빼뜨기. 사슬 세 개. 같은 자리 한 개 긴뜨기 하나 더. 옆에 코 한 개 긴뜨기 두 개. 옆에 코 두 개. 이번 단에는 한 코에 두 개씩 끝까지 떠주겠습니다. 세 번째 코에 빼뜨기. 사슬 세 개. 옆에 코부터 코에 뒤걸어뜨기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. 한 코에 하나씩 총 28코가 나오면 되겠습니다. 뒤에서 앞으로 뒤걸어뜨기로 끝까지 뜨겠습니다. 세 번째 코에 빼뜨기. 사슬 세 개. 옆에 코 한 개 긴뜨기 하나. 옆에 하나. 옆에 한 개 긴뜨기 두 개. 옆에 하나. 하나. 하나, 옆에 두 개. 자, 이번 단에는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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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개.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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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개로 끝까지 뜨겠습니다. 세 번째 코에 빼뜨기. 사슬 세 개. 옆에 코 한 개 긴뜨기 하나. 옆에 코 하나. 한 개 긴뜨기 세 개가 되면 모아뜨기. 자. 옆에 한 개 긴뜨기 하나, 하나, 하나. 옆에 모아뜨기. 이번 단에는 하나, 하나, 하나 모아뜨기. 하나, 하나, 하나 모아뜨기로 끝까지 뜨겠습니다. 세 번째 코 빼뜨기. 사슬 세 개. 옆에 코 한 개 긴뜨기 하나. 옆에 모아뜨기.
옆에 한 개 긴뜨기 하나 하나 모아뜨기. 이번 단에는 한 개 긴뜨기 하나 하나 모아뜨기 하나 하나 모아뜨기로 끝까지 뜨겠습니다. 세 번째 코 빼뜨기 사슬 세 개 옆에 한 개 긴뜨기 하나 하나. 이번 단에는 한 개 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증감 없이 한 바퀴 뜨겠습니다. 세 번째 코 빼뜨기 사슬 세 개 옆에 코 한 개 긴뜨기 하나 옆에 하나 한 개 긴뜨기 세 개가 되면 옆에 한 개 긴뜨기 두 개 한 개 긴뜨기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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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개 이번 단에는 한 개 긴뜨기 세 번 뜨고 두 개 세 번 뜨고 두 개 이렇게 끝까지 뜨겠습니다. 자, 마지막에 세 코 뜨고 두 번 뜨는데요. 이 두 번을 뜨지 않고 한 코에 하나씩 그래서 끝에는 한 개 긴뜨기가 한 코에 하나씩 다섯 번이 떠지면 되겠습니다. 세 번째 코에 빼뜨기 사슬 세 개 옆에 코 한 개 긴뜨기 하나 옆에 하나 옆에 하나 한 개 긴뜨기 네 개 뜨고 옆에 두 개 옆에 한 개 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네 번 뜨고 옆에 두 개 자, 이번 단에는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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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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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끝까지 뜨겠습니다. 세 번째 코에 빼뜨기 사슬 세 개 옆에 코부터 한 개 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끝까지 떠주세요. 세 번째 코에 빼뜨기 사슬 하나 하고 잘라줄게요. 빨간색 실 가지고 오셔서 아무 코에나 넣어서 실 연결 해주시고 사슬 3개 옆에 코부터 한 개 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끝까지 떠주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부터 세 단을 더 떠주시면 되겠습니다.
세 번째 코에 빼뜨기 사슬 하나 하고 잘라줄게요. 여기서 실을 안 자르고 계속 빼뜨기 하실 때 실 교체하셔서 연결하셔서 뜨셔도 됩니다. 자, 다음 다시 콜라셋 뜨고 오셔서 실 연결 사슬 3개 옆에 코 1개 긴뜨기 하나 옆에 코 하나 옆에 코 하나 1개 긴뜨기 4개가 되면 모아뜨기. 자, 옆에 1개 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4번 그다음에 옆에 모아뜨기. 이번 단에는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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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아뜨기 4개 뜨고 모아뜨기 끝까지 뜨겠습니다. 세 번째 코에 빼뜨기 사슬 3개 옆에 코 1개 긴뜨기 하나 옆에 하나 1개 긴뜨기 3개가 되면 옆에 모아뜨기. 한 번 더 1개 긴뜨기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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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번 뜨고 모아뜨기. 이번 단에는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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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아뜨기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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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아뜨기로 끝까지 뜨겠습니다. 세 번째 코에 빼뜨기 사슬 3개 옆에 코 1개 긴뜨기 하나 옆에 모아뜨기 옆에 1개 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2번 그리고 모아뜨기. 이번 단에는 하나하나 모아뜨기 하나하나 모아뜨기로 끝까지 뜨겠습니다. 세 번째 코에 빼뜨기 사슬 3개 옆에 코 모아뜨기 옆에 1개 긴뜨기 하나 옆에 모아뜨기. 이번 단에는 하나 모아뜨기 하나 모아뜨기로 끝까지 뜨겠습니다. 세 번째 코 빼뜨기 사슬 하나 하고 잘라줄게요. 흰색 실 가지고 오셔서 실 연결 사슬 3개 옆에 코 1개 긴뜨기 하나 옆에도 하나 이번 단에는 1개 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끝까지 떠주겠습니다. 지금부터 두 단을 더 떠주시면 되겠습니다. 세 번째 코에 빼뜨기
샷을 하나 하고 잘라줄게요. 이번엔 빨간색 실 가지고 오셔서 줄에 앞걸어뜨기로 뜨시는데 한길긴뜨기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떠줄게요. 자, 줄에 실 걸어서 사슬 3개 옆에 줄에 한길긴뜨기 2개 떠주세요. 앞걸어서 하나 둘. 자, 다시 옆에 줄에 한 개 긴뜨기 하나 옆에 둘. 끝까지 떠주겠습니다. 마지막에 한 코 남는 건 하나만 떠주시면 되겠습니다. 세 번째 코에 빼뜨기 사슬 두 개 옆에 코 뒤에서 앞으로 뒤걸어뜨기 하셔서 바로 모아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뒤에서 앞으로 뒤걸어 모아뜨기. 세 번째 코에 빼뜨기. 여기서 고리 만들어 줄게요. 사슬 12개. 같은 자리 빼뜨기. 사슬 하나 하고 잘라 주세요. 이렇게 뜨시면 윗부분은 이렇게 막히듯이 뚜껑처럼 완성이 됩니다. 자, 이제 글씨를 해주실 건데요. 뭐 여러가지 하시고 싶은 글씨로 수를 놓으시면 되겠습니다. 저는 흰 실로 콜라라는 글자로 수를 놓겠습니다.
이렇게 하시면 콜라 수세미 완성입니다. 다음 시간에는 사이다를 뜨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도 예쁘게 완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